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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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이번에 멤버는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멤버는요. 바로 진영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월드클래스에 있는 지훈입니다. 네. 제가 평상시 생각하기에 저희 20명 중에 옷을 형이 좀 잘 입잖아요. 아, 네. 항상 멋있게 입고 잘 신경 쓰고 다니는데 혹시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은 아마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아, 타고남. 그쵸. 네. 자기는 타고났다 이거죠. 그쵸. 오늘 형이 준비한 특기를 이제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센스 있게 옷을 코디해서 로빈이의 그 딸기들을 다 없앨 건데요. 딸기들을 다 없앨 건데요. 로빈이 불러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빈아. 누가 저를 부르셨나요? 딸기들을 다 없앨 건데요. 오 마이 갓. 안녕하십니까. 네. 로빈 씨,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 입으신 룩 있잖아요. 네. 어떤 생각으로 입으셨나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입은 거예요. 옷장에 있는 옷들로? 네.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 옷 입고 싶어? 말만 해봐. 과일 같은 거 없어요? 과일! 근데 내가 입힐게. 이제 오늘 제가 입혀볼 거는 딱 두 개로 입혀볼 건데 이제 로빈이가 평소에 귀엽잖아. 그래서 한번 섹시한 느낌으로 셔츠 스타일의 그런 느낌으로 한번 더 입혀보고 하나는 이제 로빈이가 좋아하는 그 스트릿 그런 느낌으로 한번 코디링을 해볼 건데요. 블랙진인데 블랙진을 베이스색상으로 잠깐만요. 저 뭘 본 것 같은데 근데 글씨가 지워서 잘 안 보여.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준비한 거? 걸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한번 입혀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입고 와봐. 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로빈이의 옷은 약간 쿨이한 그 트레이닝 바지에 맞아. 항상 그 양말은 짧아요. 처음에 봤을 땐 귀여웠는데 그거를 한 2개월 정도 계속 보다 보니까 아, 형 잠깐만요.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됐다, 왔다. 왔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그 딸기 이상한 그 딸기 농장에서 온 것 같은 것보다 좀 훨씬 낫지 않나요? 이렇게 나아요. 난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코디는 로빈이가 좋아하는 스트릿 느낌으로 제가 한번 코딩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지. 오, 키가 엄청 커졌어요. 키가 엄청 커졌는데요. 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아, 근데 키 차이 너무 나니까 좀 그렇다. 또 마음에 들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치. 그럼 이제 카메라를 시윤이 형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러나시고.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친구는요.